황교안 후보가 자유한국당을 새롭게 이끌어갈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대의원 투표, 권리당원 투표,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득표율 50%를 기록하며 2위인 오세훈 후보와 18.8%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황교안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과감한 혁신과 함께 보수 통합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책정당, 민생정당, 미래의 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혁신의 깃발을 더욱 높이 올리고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최고위원은 조경태, 김순례, 김광림, 정미경, 신보라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갖춘 자유한국당은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천지TV 황금중입니다.